하룻밤은 잠을 잘 수 없어. 야, 이거 좀 야한 시 아닌가요? 자, 이 시 제목이 뭔가요? 보장마차. 아, 우리 원래 보장마차에 뭘 씹으러 가잖아요. 닭똥집을 씹고 부장님을 씹고. 근데 얼마 전에 부장님을 만났는데 부장님도 사장님을 씹고 이사님을 씹고 사모님을 겁나 씹더라고요. 이상 알파고 있습니다. 네. 아. 자, 다음은 얼마 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500억대 개콘 그룹 정보 유출 사건의 범인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를 모셨습니다. 아이고. 신부님께서 나오셨네요. 예. 네. 그 범인이 저한테 고해 성사를 해서 정말 가까이서 보긴 했는데 그 신자와 약속이라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 그래도 저 범인이 도망간 곳이 어딘지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 갑자기 컴퓨터를 왜? 저... 아니, 오류라는 컴퓨터를 갑자기 오류. 아, 오류동이구나!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범인들이요, 정보를 그 어느 나라로 유출했는지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알고 있지만 저는 미사가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아니고 어느 나라인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때 마침 이성동 사제가. 어, 심심한데 춤이나 한번 추지? 아, 예. 응. 갑자기 춤을요? 또! 가라가라 갇혀! 가깝혀! 내 안에 갇혀! 가깝혀! 아니,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 팔이 네 개! 네 팔! 아, 네 팔로! 유출!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의도 촌철살인 김태원 논설위원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김태원입니다. 아, 여러분들. 2020년도에 달라진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우리 운전면허증 가지고 다니시기 불편하신 분들 많이 계셨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운전면허증이 나옵니다. 아,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 또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저희 집 앞에 도서관이 고기 뷔페로 바뀝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또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자, 얼마 전에 한 아파트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님들의 술의 사용을 금지시켰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이 따뜻한 배려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만을 생각해서 불편하다, 싫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노라는 마음을 뒤집으면 따뜻한 마음이 온이 됩니다.